이제 계사전이에요. 계사전. 읽어볼게요. 조금씩 한 달락씩 읽고 할게요. 계사는 본비무망 주공소작지사로 기우회휴지하자니 즉금 경문이요 차표는 내 공자소술기사지 전야람 이기통론 일경지 대체범예구로 우경타부하야 이자분상사운이람 천전지비하니 건곤이 전의요 비보이진하니 비천이비의요 동정유상하니 강유의단의요 방이류취고 물이군분하니 길흉이생이요암 제천성상코 제지성형하니 현화현의람 천지자는 음양형이지 실체요 권곤자는 역 중수능순양지괴명야람 비고자는 천지만물상하지위요 비천자는 역중괴효상하지위야람 동자는 양지상이 정자는 음지성이요 강유자는 역중폐효이 음양지칭야람 반은 비사정소향이니 언사물선악이 각이류분이요 이 길흉자는 역중개효 정결지사야람 상자는 일월성진지속이요 형자는 산천동식지속이라 변화자는 역 중시책폐효이 음변비양하고 양화비음자여라 자는 언성인자격에 인음양지실체하야 비폐효지법상허니 장주소비 역이도 음양이 차지위야람 저기 계사상전이라고 써있는데 201조 첫 번째 정자발출을 좀 보셔야 돼요. 정자왈 성인 용의 심척 전제 계사라 이렇게 써있어요. 성인은 공자님이에요. 그죠? 공자님께서 용의 심척 뜻을 쓴 깊은 곳이 전제 계사라 온전히 순전히 계사에 달려있다. 이 계사전이란 공자님께서 아주 심혈을 기울인 장소다 그 말이에요. 시선은 내 격언이라. 시경과 서경은 그냥 격언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이 계사전과 비교해 볼 때 그만큼 계사전은 어떻게 보면 성인의 그
그 핵심 생각이 다 들어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본의 보시겠습니다. 계사는 본, 위, 문왕, 주궁, 주공, 소작지사로. 원래 계사라는 게 그 매, 그 괴마다, 이 무슨 괴는, 이 괴는 뭐뭐뭐 하고 하다 이렇게 쓴 말 있잖아요. 그런 말들이, 거는 원코, 형코, 이코, 정안이라, 원형, 이정이라. 그게 바로 계사잖아요. 그래서 본래는 문왕과 주궁, 문왕은 그 괴사를 짓고 주궁은 효사를 줬죠. 주궁 소작지사로 문왕과 주궁이 지으신 바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계우 괴휴지 하자니 괴와 효 밑에다가 괴, 괴는 멜개자니까 거기다가 붙여놓은 말이었어요. 모든 64괘를 우리 봤지만 64괘 밑에는 괴사가 있고 효 밑에는 효사가 있었잖아요. 즉 금경문이요. 그래서 그것은 곧 오늘날 주역의 경문에 해당되는 거고, 우리 그 이 경자가 있는데 이게 성경현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이 경서경자는 성인의 말씀을 적어놓은 게 경이에요. 그리고 전은 우리 시전이라고 할 때 전자 있잖아요. 사람 인변에 쓴 거. 그 전은 현인의 글을 전이라 그래요. 거기다가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책은 경과 전과 그 다음에 또 각 그 세부 항목을 써는 그것까지 다 거의 섭렵해 보는 거잖아요. 차편은 내 공자 소술 계사지 전야라. 거기 전자 있잖아요. 그 위에 경자하고 동그라미를 쳐보시고 거기 전자 있잖아요. 그래서 경전 연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차편은 이 편은 이 계사전은 곧 공자께서 소술 계사지전이라 기술하신 바 계사의 전에 해당된다 이거예요. 계사를 왜 그런 말을 붙였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 해설해 놓으신 그거에 해당된다. 이기 통론 일경지 대체 법례고로. 그런데 그 계사전이라는 것이 여기 계사 상전 하전 이렇게 써있잖아요. 원래 그 계사전이라는 것 자체가 무엇을 담고 있느냐 하면 이기 통론 일경지 대체 법례. 이 일경이라는 것은 주역 경 전체, 그 전체의 대체와 네, 법례, 법례를 통론, 통합해서 논하고 있어요. 통합해서 사실은 해설하고 그거에 대한 이치를 써놨어요. 그래서 무경 가부하야 경 없이 붙일만 해서 이 경, 경문과 떨어뜨려서 그 말이에요. 잡은 상하군이라 스스로 상경, 상전, 하전. 즉, 계사 상전, 계사 하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스스로 상하로 나누었다 이거예요. 이제 대충 계사전이라는 게 뭔지. 본래 계사와 계사전은 차이가 있는 거지요. 계사는 경문이고 여기 전은 공자께서 지으신 거예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천존지비하니. 여기서 존비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늘은 높고 땅은 낮으니. 그렇다고 존비라는 게 이렇게 이 구분진 개념이 아니에요. 실제는 대칭 개념이에요. 대우 개념이에요. 건곤이 정해. 천존지비하다 보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그 괴가 건괴와 곤괴가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천을 상징하는 양식에 모여진 것이 건괴가 되는 거고 땅을 상징하는 음세계가 모여진 것이 곤괴잖아요. 거기서 건곤이 정해졌고. 피고이진하니. 피고이진이라는 게 주역을 할 때 이렇게 말했잖아요. 네 개 말할 때 아래부터 하나대로 차례차례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낮은 데부터 높은 데로 펼쳐졌으니
귀천이 미의요. 귀하고 천한 것이 자리를 잡았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는 초급,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사실은 이게 이제 영관급 이렇게 된다 했고, 여기가 사실은 이제 대통령 자리, 여기 총리 자리 이렇게 위치대로 차근차근 이렇게 올라간 데잖아요. 그게 이제 귀천이 자리를 매김하는 거고, 동정유상하니, 동은 양효의 속성이 동이고, 정은 음효의 속성이 정이잖아요. 근데 동정이 유상하니, 늘 양은 동적인 기질을 갖고 있고, 음은 정적인 기질을 갖고 있어요. 변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상도를 갖추 있으니, 강유 단해요. 강효와 유효 배우셨죠? 강은 양효, 유효는 음효예요. 강과 음이 단이라는 것은 이제, 예, 판단이 선다 또는 결단이 난다 그런 뜻이고, 방 이류 직고 물 이군 분간에 기륭이 생긴다. 여기서 이제 그 강유가 판단되고, 즉 음양의 효에서 강유가 판단되고, 밑에는 기륭이 생긴다 그랬어요. 그죠? 기륭이라는 것은 방 이류 취, 이 취자는 모일 취자인데, 방자는 방향에 따라서 그 음의 방향, 양의 방향, 즉 선의 방향, 불선의 방향, 그쪽으로 따라서 끼리끼리 모여진단 말이죠. 선한 사람 쪽에는 선한 것이 모이고 반대는 반대인 경우가 보이죠. 또 그런가 하면 물, 이, 군분하니, 모든 물체들은 무리로 나뉘어져요. 이게 이제 음물, 양물 이렇게.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하는 것, 땅을 향해서 하는 것, 그렇죠? 다 달라요. 근데 이게 무리가 다 달라요. 그래서 기륭이 셈이에요. 거기서 기라고 흉한 것이 생긴다. 참 해석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잔주를 꼼꼼하게 보려고 제가 이렇게 포진을 하는 거예요. 제천 성상코, 하늘에 있는 것은 성상, 형상을 이루고, 재지 성형하니, 땅에 있는 것은 형체를 이루니. 거기 상과 형이 있지, 그죠? 하늘에 떠 있는 것은 그냥 상이라고 하지, 그 정확한 상, 형, 그 형태가 없잖아요. 별, 달, 해,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가 보는 그런 형상일 뿐이, 형일 뿐이지, 아니, 상일 뿐이지, 실제는 정확한 형태는 모르잖아요. 근데 땅에 있는 거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바로 그 형체를 갖고 있죠. 거기서 변화현이라. 현이라고 읽어요. 변화가 보인다. 결국에는 형상에 의해서 보인다. 자, 보세요. 제가 오늘 그래서 이거 갖고 글을 한참 정리해서 글을 한번 끄적거려 봤는데, 이 글로 사실은 공자님이 다 써놓으신 거잖아요. 음양의 이치, 만물의 이치, 그 속에 있는 뭐가 있다는 게 결국에는 물, 유물유측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시경에 모든 물체에는 거기에 보이지 않는 이치가 달려있다. 다 써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사람이 믿지를 못해요. 왜? 사람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야만 아 그렇구나라고 한단 말이지. 근데 성인은 그게 아니라 이거를 다 보신다는 얘기지. 그 자체로 본다. 거기 정자왈이라고 써있는데 밑에 그 동그라미가 하나 있지요. 고기를 주소를 좀 보고 갈게요. 이제 이해가 돼요. 천존지비하여, 거기요. 천존지비하여. 존비지비 정이. 그러니까 하늘은 높고 땅은 낮아서 존비지비, 높은 위치와 낮은 위치가 정해지면서 권곤지의 명의, 권궤와 곤궤의 뜻이 분명해지고, 존비기판에 높고 낮음이 이미 이 결판이 지미, 결판이 남해 귀천지미 분이라.
귀천의 위치가 갈라지더라 이거죠. 양동 음정하야 양은 동적이고 음은 정적. 양은 움직이고 음은 가만히 있어서. 사실은 이것도 자세히 보면은 그렇잖아요. 양은 움직이게끔 하는 이치고 음은 물체로서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도 이 모습은 사실 음이잖아요. 근데 움직일 때는 다 뭐가예요? 정신이 움직이라고 할 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근원이 그 양동음정에서 각유기상, 각각 그 상도가 있게 되면 강유판이라, 강과 유가 결판이 나더라. 사유리하야 모든 일에는 이치가 있어서 일작 만사는 이하오. 하나로서 만가지 일을 만드는 것은 이치니 물은 유형야오. 저런 물체는 형체가 있고 사즉 유류. 일에는 그 류가 있다 해요. 무슨 일 있죠? 좋은 류와 나쁜 일이 있잖아요. 형즉 유구나요. 형체가 나타나게 되면 무리를 두게 되어서 선악이 분이 선과 악이 나누어지면서 기륭이 생기라. 길과 흉이 나오게 된다. 상, 현어천하고 이 형상이라고 할 때 상은 현어천, 하늘에 보이고 이게 볼 견자가 아니라 보일 현자, 나타난 현자예요. 하늘에 나타나고 형성어지하야 형태는 땅에서 만들어져서 변화지적이 현이라. 변화의 자취가 보이게 되더라. 음양식요. 음양이 서로 교접하고 교류하고 사귐에 상, 마알하고 서로 이 마알이라는 것은 이게 서로 만나서 갈아지고 이렇게 서로 이제 선생님 병주 선생님 말씀은 부다 갈린다는 말이었거든요. 부딪히면서 갈려지는 거. 서로 이렇게 만나는 거. 네, 또 이렇게 좀. 예, 예, 예. 팔방지기. 동서남북 상하 이렇게 팔방인가요? 아니면 팔방이라는 게 이제 이 팔계의 방향이죠. 팔방의 기운이 상추탕하야. 서로 밀고 서로 또 이렇게 예? 서로 부딪혀서 뇌정이동지하고 우레와 우레의 정자요. 우레로서 움직이고 풍의윤지하고 바람과 비로서 윤택하게 해주고 비바람이 없으면 뭐 좋잖아요. 1월 운행하여 해와 달이 운행하여 한서상추이 추위와 더위가 서로 밀고 미루어서 성조화지공하야 조화의 공로를 조화의 공적을 이루어서 득건자 성남하고 하늘의 건을 얻은 것은 남자가 되고 곤을 얻은 것은 여자가 되어서 결국에는 음양으로 만물이 생겨나는 이치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건당 심을 코, 건은 심을, 모든 물건의 시초, 시작을 담당했고, 사람이 생기는 것도 사실은 남자가 정자를 넣어줄 때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건당 성물이니, 건은 그 물체를 완성하는 것을 감당했으니, 심물과 성물 이걸 잘 보십시오. 심물 성물 건곤지도는 이간이라. 건과 곤의 도는 다시 말하면 건곤의 도라는 것은 삼라만상의 모든 이치는 이간이라. 이는 쉬울 이자고 간은 간단할 간자예요. 모든 이치를 다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쉽고 그 이치에 따라서 응하기 때문에 간단할 뿐이래요. 그래서 이제 이 주역 전체의 흐름은 이간 두 글자에 들어있어요. 어떻게 보면. 쉽고 간단해요. 근데 그 속에 뭐가 있냐면 이치가 있는데 그 이치를
어기면 복잡해지고 어려워져. 이치에 따르면 그게 순리잖아요. 따르면 쉽고 간단해요. 건은 심을지도 이하고 건께는 모든 물체를 만드는 시작의 그 방법이 쉽고 곤 성물지 능이 이제 건 심을지 도라고 했고요. 도. 도가 쉽고 곤 성물지 능의 능력이 간단하니 평익으로 평이하다 그런 말 하잖아요. 쉽고 평범해서 인이지커 사람들이 이지 쉽게 알 수가 있고 간직고로 간단하고 곧기 때문에 인이중 하나니 사람들이 쉽사리 따를 수가 있나니 이지제 가친취이 봉순하고 알기가 쉽게 되면 가친취 그 친하게 나갈 수 있어요. 그죠? 친하다고 친지 쉽게 알아야 사람들이 접근할 수가 있지. 그리고 봉순 그거를 받들고 따를 수가 있고 이중 즉 쉽게 따라갈 수가 있게 되면 다 취법이 법으로 취할 만해서 성공이라 공을 이룰 수가 있다. 친합 즉 가이상구요. 친하게 합해지면 같이 할 수 있으니까 상구 항상 오래 할 수가 있고 성사즉 일을 완성하게 되면 가히 광대니 가히 넓어지고 넓힐 수가 있습니다. 성현 덕업이 구대는 성인과 현인들의 덕과 사업이 구대는 오래동안 지속되고 커진 큰 것은 즉 이간지 되라 이간의 도를 터득했기 때문이다. 얻었기 때문이다. 결론은 마지막 줄에 있어요. 천하지리는 세상의 이치는 이간이니 쉽고 간단할 뿐이니 유리 이후에 이치가 있고 난 뒤에 유상은 형상을 두는 것은 성위 제후 중이라 그 위치를 완성하는 것이 속에 있기 때문이더라. 이게 참 쉽지는 않은데요. 아까 본문을 천존지비하니 건곤이 정오요 이 말을 좀 더 좀 풀어서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낸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냥 한번 보시지 말고 한번 두 번 꼼꼼하게 좀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하나 아하 그렇구나 아하 그렇구나 이렇게 한번 마음으로 정리를 해보셔야 돼요. 204쪽 볼게요. 본회에 가보시면 이제 그걸 풀이해놨어요. 천지자는 천존지비할 때 천지예요. 천지는 음양 형기지 실체예요. 음양의 형태와 기운의 실체를 천지라고 했고 건곤자는 역종 순음 순양지 괴명이라 여기 건곤은 건괴와 곤괴를 말한다 이거예요. 그죠? 역 속에 있는 순음괴와 순양의 괴를 그 명칭이 건괴와 곤괴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 저 위에서 배웠지만 사실은 소성괴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소성괴예요. 비고자는 낮을 빛자 높을 곳자 낮고 높자라고 한 것은 천지 만물 상하지 천지 만물의 상위와 하위 있잖아요. 높은 위치에 낮은 위치 있는 것 말하고 귀천자는 역중 괴효 상하지 위하니 여기 귀천이라는 것은 이제 비고라는 것은 주자가 볼 때 비고라는 것은 천지 만물의 높고 낮은 걸 말하고 여기 귀천이라는 것은 지역 괴 속에 밑에부터 초효, 2효, 3효, 4효 이렇게 올라가는 그 상하의 위치를 말한다. 이런. 동자는 양지상이요. 움직일 동자, 동이라는 것은 양의 항상 된 모습이고 정자는
음지상이요. 정이라는 것은 음의 상도고. 강유자는 역중 개효 음양지침내라. 강효와 유효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강유라는 것은 역 속에 있는 괴효가 있잖아요. 초효, 이효, 삼효 이렇게 괴효의 음양을 가리켜서 강효다, 유효다 이렇게 합니다. 방은 여기 방이류취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방은 위 사정소향이니 사정이 향할 바예요. 그 우리 그 일의 그 정이라는 것은 사실 실정이 일의 실정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걸 말합니다. 그러니 언 사물 선악이 각 이류분이요 말하되 모든 사물들의 선하고 악한 것이 각각 류로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방이류치코라는 그 말이었어요. 이 기륭자는 거기다가 길하다 흉하다라고 하는 길흉이라는 것은 역종 괴효 점결지사라. 길하다 흉하다는 다 알지요? 이 점이 정말 좋은지 나쁜지 그거를 판단하는 결정하는 말이 길하다 흉하다 길흉이라는 말이에요. 상자는 1월 성진지속이요. 이 형상할 때 상, 상이라는 것은 해와 달과 별과 이 성진도 뭔지 아시지요? 성은 오. 신은 12진이잖아요. 그죠? 원래 우리 자축 인묘 진서하면 그것이 12진이고 성은 또 뭐예요? 북두칠성 뭐 이렇게 하는 그런 큰 별들이죠. 그러니까 해가 제일 큰 달인 별이고 달, 그다음 큰 별이 성, 그다음 작은 별이 이제 진이에요. 그다음에 수가 있지요. 28수. 이렇게 그렇게 정의를 했었어요. 형자는 형이라는 것은 산이라든지 냇물이라든지 동물, 식물 같은 그런 것들이 다 물체가 보이잖아요. 형이고. 변화자는 변화라는 것은 역중 시책 괴효 이 주역을 읽다 보면은 이게 사실은 우리는 딱 정해져 있는 괴효, 초효, 이효, 삼효 이걸 봤지만 점을 뽑으면 어때요? 동효가 나온댔잖아요. 그죠? 동효가 바로 이게 그 바뀌는 거니까 음효에 그 동을 찍으면 이제 양효로 바뀌는 거니까 그 시책이라는 게 사실은 점 뽑는 시초때 그런 것들 말해요. 그 괴효가 음변미양 양화위음 거기 변화라는 개념이 달라요. 음은 변한다고 했고 음변미양이에요. 음은 변해서 양이 되고 양화 위음자다. 양이 또 변화하여 음이 되는 것이 바로 보다 변화다. 변은 음이 변해서 양이 되는 게 변이고 화는 또 양이 변화되어서 음으로 바뀌는 것이 화예요. 변화. 그렇게 이제 이 개념들을 하나하나 정의하고 나서 차는 언 성인 자격에 이것은 성인이 주역을 지으심에 인 음양지 실체하야 이게 총론인 거예요. 그죠? 그 음양의 실체를 인하여서 이 괴효지 법상하니 괴효의 법과 상을 삼았으니 장주 소위 역 이도 음양 장주가 이른 바 주역은 음양을 도자가 말할 도자예요. 음양을 말했다. 음양으로서 말을 했다라고 한 것이 요 예가 될 거다. 거기 205쪽에 두 번째 줄부터 보세요. 끝에서 두 번째 줄 우왈 이렇게 써 있는데 차시인 지저지상하야 주역은 어떻게 만들어졌냐 그 얘기예요. 우리는 주먹으로 젖어도 모르는데 성인이 어떻게 주역을 만들었냐는 거죠. 근데 거기도 요 말을 가지고 증거를 한번 대본 거예요. 차시 이것은 인 지저지상하야 지극히 드러난 형상을 인하여서 이현 지미지리라.
지극히 은미한 이치를 나타낸 거예요. 그게 주역을 만드는 어떻게 보면 큰 원리 아닐까요?